제가 이제 공론화 관련된 토론자들로 몇 군데 나간 적도 있고 그쪽 시각에서는 반대하는 측면에 있는 핵공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사실은 겁주려고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의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5일 한병섭 박사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틀 전 보도된 기사를 문제 삼았다. 기사에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보루인 경납 건물 폭발 가능성에 대한 그의 인터뷰가 인용됐다. 발신인은 한수원 사측이었다. 여러 가지 뭐 지적한 한병섭 박사는 원전 안전 측면에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려온 원자력 공학자.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요인에 의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앞으로의 사고는 우리가 이러한 유해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거로 사고가 납니다. 체르노빌도 그랬고 후쿠시마도 그랬습니다. 왜 이 한수원에서 이거를 공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공론화 관련된 토론자들로 몇 군데 나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반원전하는 쪽에서는 뭐 저는 정확하게 제가 반원전은 아닙니다. 원자력을 했기 때문에 안전을 주장하는 사람이기지만은 그쪽 시각에서는 반대하는 측면에 있는 핵공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사실은 겁주려고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영광 한빛 4호기 경납 건물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한빛 원전 안정성 검증단으로 활동했던 한병섭 박사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태라면 경납 건물이 6시간이나 3시간 만에 터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돔 뚜껑이 날아간다고 말했다. 한빛 원전 경납 건물의 부실 공사. 결함에 대해 쉬쉬해 오던 한수원의 치명적인 주장. 한 박사의 시뮬레이션은 경납 건물 결함에서 비롯됐다. 철판 방호벽 120곳이 부식됐고 돔과 벽면을 잇는 콘크리트 방호벽에 띠 모양의 빈 공간이 발견된 것이다. 지금 상단에 우리 캔으로 보면은 캔의 오프닝 홈을 갖다가 내놓은 경우거든요. 그런 걸 뜨거운 곳에 얹어놓으면은 그 오프닝 흠이 쪼개지고 뜯어질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통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 터진다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경납 건물 안에서 이제 원자로구가 사고가 터지고 높고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체크가 간 상황이지만 그때는 옆이 아니고 위쪽으로 오픈돼서 터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사고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과신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했다면 이건 정말 잘한 말이거든요. 한수원 본사에 당시 내용 증명을 보낸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저희가 이게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으로 지금 좀 약간 그렇게 결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가능성이. 왜 그런가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뭐 네. 하여튼 저희가 뭐 아직 논의 중이니까요. 네네. 네. 답변을 만약에 안 하시면 어쨌든 네. 한병섭 박사님의 그 주장만 나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네. 한수원 측에서는 네. 뭐 그거를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수원 측은 인터뷰 내용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로 대응할 예정이라 했다. 한병섭 박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내용 증명을 보냈던 저희는 뭘까? 제작진의 질문에 한수원 측은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다.